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꿈을 꿨습니다.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. 그때 꿈은 오로지 고등학교가 꿈이에요.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신배들 하면서 겨우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.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교통사고 났잖아요, 그지? 교통사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는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. 아버지의 원망도 다 잊고 나는 꿈을 갖자. 그때 유일의 꿈을 꾼 게 뭘 꾸었냐면 공무원 되는 꿈을 꿨어요. 공고 야간부 출신이 공고 출신이 공무원 된다는 건 진짜 꿈 같은 일이잖아요. 그래서 죽기 살기도 했어요. 그냥 나와서 공무원 시험지를 본 거야. 아, 그런데 첫 번에 세무직을 봤어요. 세무서. 이장집 세자들 세무서 봤다니까 합격된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막 고구마도 갖다 주고 떨어져서 그때 검찰 사무직을 봤어. 또 떨어졌어. 교정직 봐 떨어졌어. 농촌직 봐 떨어졌어. 죽고 싶은 생각이 또 엄습할 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본 것이 서울시 5급 물류, 지금 9급 공무시험을 본 거야. 그런데 거기서 합격했어요. 그래서 동사무소 배치를 받은 거야. 마포 동사무소를. 그런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. 우리 사실 내가 너무 좋은 건 아버지가 이장 했잖아. 이장은 면직원이 최고야. 면직원을 새로 오면 닭 잡아줘. 동사무소 가니까 통장이 면직원 이장이잖아. 난 통장들이 닭 잡을 줄 알고 통장들 집에 왔다 갔다 했어. 안 잡아줘요. 그런데 서울로 사니까 참 서울 사람들이 남의 아픈 것을 지르더라고. 만나면 뭐가 궁금하냐. 어느 학교 나오느냐 이거야. 어느 학교. 어느 학교 나오느냐는 건 그래도 괜찮아. 제일 괴로운 건 어느 대학 나오느냐 이거야.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질문 받아보라고. 열받잖아. 에이, 나도 대학 다니겠다. 그래서 야간대학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등록금이 비싸요. 6개월 월급을 뭉쳐도 한 학기 등록금이 모자라. 이걸 동사무소 숙제에 자취하면서 죽기 살기로 다녔어. 그러니까 대학을 나왔어 이제. 나왔더니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물어보죠.